오유앤드메이드입니다. 오랜만에 만들기 소식 아니고 화장품 추천해주는 영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얼마 전서부터 구매해서 매일매일 쓰고 싶을 정도로 사용해보니까 좋았던 화장품이라서 추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시청을 하다가 요즘 비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비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동물 실험 영상들을 보면서 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한 2014년도부터 화장품을 만들어 써 왔는데 저처럼 모든 분들이 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요번에 스킨푸드에서 나온 비건 화장품이에요. 우선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신 이웃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비건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비건 화장품은 안전한 친환경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을 비건 화장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면서 동물의 보호를 생각하는 화장품을 또 비건 화장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화장품 원료들 중에 동물 유래 원료는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안 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에 이 비건 화장품 인증을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도 비건 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 자체가 이름처럼 당근에서 유래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건 기준에 맞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면 동물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몸에도 조금 더 순한 화장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건 화장품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주문했던 화장품이었는데요. 이 포장 패키지까지 비건 인증에 맞춰서 콩 오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름처럼 얘는 당근이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큰 통에 담아져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워터패드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정가는 이 안에 60매에 패드가 들어있는데 정가는 26,000원이고 저는 그 올리브영 그 온라인에서 구매해가지고 한 2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순하고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당근의 좋은 성분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을 추출을 할때 우리가 채소를 음식으로 섭취할 때도 찜 요리법이 영양소의 파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장품을 만들 때 당근 추출물을 만들 때에도 찜 요리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당근의 유효한 성분들을 추출해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패드가 수면 패드고 와플형 패드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가 굉장히 이렇게 순하고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자극 없이 부드러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에센스 양이 굉장히 많아서 씻고 나오면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렇게 당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씻고 나와서 바로 이 패드를 얹고 싶다, 이 패드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용 후에 보습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 패드로 피부 결 따라 따라서 에센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패드의 사이즈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반을 갈라서 이렇게 팩처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다 붙이는 팩은 조금 축축하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약간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손이 많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패드로 매일매일 에센스를 흡수시킨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할 때한 5분 정도 이렇게 팩처럼 이용을 하면은 남은 에센스도 아깝지 않게 다 흡수를 시킬 수 있고 피부 컨디션이 이렇게 수분감이 차면서 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드를 만약에 다 사용을 하면 재구매할 의향도 있을 정도로 화장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자주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볼 부분이나 입 주위, 코 주위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달아오르고 홍조가 자주 생기잖아요. 그런 피부 진정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이렇게 에센스 흡수시키고 팩처럼 먼저 뒀다가 그 위에 수분크림을 바르던가 아니면 로션 정도 발라주면 정말 이렇게 피부 속에 수분이 꽉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워터패드예요. 그리고 화해 어플에 찾아보면 성분 자체가 거의 대부분 그림 등급의 성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워터패드 자체가 수분 충족을 해주는 보습 위주의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 크게 상관 안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감성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서 저 피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저도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성분이 착하고, 그리고 비건 화장품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분 자체가 뭐 아이들이 쓰거나 피부 타입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써도 좋을 화장품이어서 이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화장품 중에서 또 이웃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몇 가지 지금 써보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기 영상 외에도 앞으로 또 추천해드릴 만한 좋은 제품 있으면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